삼성 갤럭시 북 4 프로 코어 울트라 5 램 16GB 가장 저렴한 모델로 2주간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했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업무용 노트북으로 사용했고 거치와 휴대의 비율은 4:6. 국산 프리미엄 노트북을 구매하면 보통 휴대용 중심으로 사용하는데 울트라5의 성능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발열 처리도 괜찮아서 거치용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용 빈도는 사무작업 5, 영상편집 4, 포토샵 1, 발열 체크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했을 뿐 게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을 타이트하게 할 때 답답함이 있긴 했지만 사용범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제가 선택한 사양 역시 제 사용범위에서 충분했습니다. 340x250 휴대성이 극대화된 16인치 노트북은 휴대성과 사용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사이즈로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15.6인치 노트북을 사용하는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노트북을 열면 16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가 나오죠. 12.5mm의 초슬림 두께, 제가 직접 잰 무게는 1.53kg, 충전기 케이블을 합치면 1.72kg,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와 무게입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트북에 빈틈이 없어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 하판이 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하판을 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조금은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와 같은 사용자에게는 알루미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알루미늄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색상은 실버와 그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사용자들은 실버를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트북을 데일리로 휴대하면서 사용하면 때가 타는 것은 물론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 밝은 색상일수록 찌그러진 부분이 잘 보이는 반면 어두운 색상의 노트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루미늄 노트북을 구매할 때 어두운 색상을 선호합니다. 휴대를 잘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예쁜 색상을 구매하면 됩니다. 접지형의 정품 충전기는 사이즈가 작고 발열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비싼 만큼 퀄리티가 좋지만 포트가 한 개밖에 없어서 멀티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 사용자들은 별도로 충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접지형으로 구매하세요. 풀 알루미늄이라서 비접지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노트북 모든 곳에서 미세 전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루미늄 노트북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흐르는 것은 처음 느껴봤어요. 접지형을 사용하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접지형 충전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왼쪽에는 HDMI, 10타입 포트 2개, 오른쪽에는 3.5파이 이어폰 홀, USB A타입 포트,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HDMI는 2.1 버전으로 초당 48GB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역폭을 가집니다. 8K, 10K도 부드러운 전송이 가능하고 이 정도면 노트북 성능 이상의 고스펙으로 볼 수 있습니다. C타입 포트는 둘 다 썬더볼트 4, 두 포트 모두 충전을 지원하고 C타입 허브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용도 가능합니다. 원래 사용하던 노트북으로 C타입 허브를 사용하고 있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등 많은 것들이 C타입 허브 하나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트북이 바뀌더라도 세팅을 그대로 편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거치용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다시 휴대할 때도 아주 간편합니다. 프리미엄 노트북이기 때문에 가능한 굉장히 좋은 포트 구성입니다. 삼성이 예전에 USB A포트를 완전히 제거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A포트를 하나만 살려둔 것만 해도 사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로서 조금만 욕심을 내자면 윈도우 노트북은 두 개의 A포트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북을 구매하는 실제 사용자들을 고려한다면 USB A포트 하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외장하드, 카드 리더기 등등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비들이 아직까지 A타입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아이템들이
C타입으로 바뀌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갤럭시북 4 프로가 진보된 포트 구성인 것은 알겠는데 그램과 같이 좀 더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합니다. 주변 기기들을 자주 사용한다면 허브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A포트가 하나면 경우에 따라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램과 갤북, 사용자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둘 다 고품질 디스플레이인 것은 확실하죠. 저는 노트북을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빛반사에 예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램의 저반사 패널을 더 선호합니다. 화질 저하가 있더라도 저반사 패널이 좋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 노트북을 2주간 사용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의 고화질이면 약간의 빛반사는 양보하자. AR 코팅으로 빛반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노트북 사용 환경이 고정적이라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사용 환경이 많이 바뀐다면 종종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존 글레어 패널과 같이 각도를 조절하면서 사용할 때가 은근히 많았고 밝은 장소에서 사용할 때는 빛반사가 꽤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너무 선명하고 밝기 때문에 빛반사에 대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좋은 화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16:10 화면비의 WQXGA+. 제가 매번 극찬하는 WQXGA 해상도보다 더 높은 2880x1800의 해상도입니다. 동일한 화면의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좀 더 선명한 화질을 만들 수 있다는 동시에 더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작업에서도 좋았지만 그래픽 작업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포토샵 작업할 때 16인치라는 휴대용 사이즈의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한 작업들이 가능해졌어요. 노트북의 성능은 작업자에 따라 편차가 크겠지만 디스플레이 하나만큼은 전문가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노트북을 구매한 가격. 가장 낮은 사양에 추가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의 노트북에 들어가기 힘든 수준의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등급의 프리미엄 노트북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혜택,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우스로 클릭하기 귀찮은 부분들, 이럴 때 터치스크린이 너무 좋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화면을 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하고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는 강화유리에 지문이 묻어서 불편하더라고요. 화질이 깨끗하고 선명해서 그런지 더 지저분해 보였고 상대적으로 쉽게 닦을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보다 실제 사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의 사용 포지션, 디스플레이와의 거리, 마우스와 터치패드 중심의 사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처음에만 관심을 보이다 사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있으면 좋은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화면 터치라는 기능을 넣기 위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당연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옵션으로 넣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의 화면 터치는 2인원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충된 상태에서 전원 모드는 균형 잡힌, 음량은 최소, 밝기는 최대, 유튜브로 24시간 뉴스를 연속 재생시켰습니다. 단순히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사용을 고려해서 세팅했습니다. 6시간 47분, 배터리 용량이 76Wh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의 밝기. 이곳은 카페입니다. 일반 가정집보다는 어두운 환경이죠. 이 정도 환경에서 화면 밝기를 100%로 세팅하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더 불편해요. 50-60% 정도로 내려야 적당한 밝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갤북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밝고 이렇게 밝은 노트북들은 배터리 테스트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 밝기만 50%로 낮춰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9시간 42분, 밝기를 절반 낮췄는데 약 3시간 정도 시간이 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력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틀 동안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튜브는 거의 보지 않고 밝기 70% 정도로 사무작업과 서핑용으로만 사용했는데 10시간 조금 넘게 사용했습니다. 최대 사용시간을 10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데일리 노트북으로서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적당한 결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30분 후 37%,
1시간 후 71%. 1시간 동안 이 정도 충전했으면 빠른 충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정 구간이 되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전 전력을 낮춥니다.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죠. 1시간 40분 정도에 완충이 되었습니다. 76W의 배터리를 65W로 충전하면 이론적으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완충되어야 하는데 배터리 보호에 신경을 쓴 것 같이 보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장기적으로 배터리 컨디션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까지는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 이후에 점점 느려져서 1시간 40분에 완충된다,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시네벤치 2024 코어 울트라 5. 정말 너무나도 궁금했던 CPU인데 CPU의 성능도 괜찮게 잘 나오고 특히 내장 그래픽이 좋아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체감됩니다. 프리미어 프로 FHD 작업 기준으로 영상 편집을 할 때 버벅임이 거의 없어요. 살짝 신기할 정도로 잘 돌아가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프리미어 프로가 2024 업데이트 되면서 안 그래도 무거운 프로그램이 더 무거워졌어요. 어설픈 노트북에서는 반응이 느려서 사용이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 최신형을 사용하는데 모니터를 연결해서도 잘 되고 노트북 단일 사용해서도 잘 되고 심지어 배터리 모드에서도 잘 됩니다. 이러면서 배터리 시간이 짧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배터리 시간도 괜찮게 잘 나와요. 결국 적은 전력으로도 성능이 잘 나온다는 의미죠. 인텔 내장 그래픽의 비약적인 발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게임은 잘 모르지만 잘 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콜 오브 듀티 가장 높은 해상도로 게임을 플레이했는데 옛날 게임이라서 그런지 사양이 낮아서 그런지 노트북에 무리 없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본체 발열도 거의 없고요.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4K 인코딩 작업에서 CPU와 GPU의 사용량이 가장 높습니다. 10분짜리 4K 영상을 인코딩 해보겠습니다. 팬 소리는 49dB, 50dB를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네요. 이 정도의 소음이 최대 팬 소리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조용한 환경에서는 살짝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을 가지고 독서실 같은 곳에서 게임할 일은 없기 때문에 조용한 독서실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노트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CPU 사용량 100% 찍고 GPU는 50% 정도 사용, CPU 온도 90도 이상 찍습니다. 최대 온도 97도, CPU 사용량이 많은 만큼 온도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CPU 온도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 키보드 부분이 살짝 뜨거워져야 하는데 만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온도를 체크해봐도 35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CPU를 충분히 사용하고 그로 인해 CPU의 온도가 올라갔지만 듀얼팬이 노트북의 냉각을 효율적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단순히 CPU만 좋은 것이 아닌 CPU를 품고 있는 폼팩터 자체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능, 발열, 소음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인텔 CPU라서 그런지 어도비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최적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분짜리 4K 영상 인코딩하는데 걸린 시간 7분 16초 데스크탑 사용자가 보기에 긴 시간처럼 보이겠지만 CPU의 사용 전력을 고려하면 굉장히 잘 나온 시간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도 비슷한 인코딩 시간이 나옵니다. 6분 58초 2년이 넘은 노트북이긴 하지만 고성능 CPU에 고성능 외장 그래픽까지 달려있고 사용 전력이 높은 게이밍 노트북인데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갤북과 비슷한 인코딩 시간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물론 실제 작업은 게이밍 노트북이 훨씬 더 잘 되긴 하지만 휴대성이 중요한 사용자에게는 갤북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FHD 화질에서만. 프리미어 프로 사용자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 정신이 나가버리는 상황, 미치는 상황, 응답 없음. 프리미어 프로 4K 프록시 작업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트북에도 별다른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고 프리미어 프로도 최신형으로 깔려있고 노트북의 사양 말고는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4K 작업하기엔 터무니없는 사양이지만 4K 프록시 작업하기엔 나쁘지 않거든요.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리뷰에 넣을지 고민을 했는데 그냥 가볍게 청구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사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사무용으로만 사용하기 아까운 성능이죠. 하루 날렸고 영상 편집용으로만 사용해봤습니다. 완충된 노트북, 마우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딱 3개만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충전기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소 밝기 때문에 밝기 100%로 사용했습니다. 타이머 시작. 1시간 뒤 배터리 77%. 초반 1시간은 AI 작업을 많이 했는데 CPU 사용량이 높아서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2시간 뒤 배터리 66%. 연속으로 총 5시간 정도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5시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활하게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원 연결 없이 내장 그래픽으로 이 정도로 원활하게, 그리고 5시간 연속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노트북 두께 12.5mm. 키감이 좋으려면 어느 정도의 깊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키감을 논할 수 있는 노트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쁠 때는 답답한 마음에 무선 키보드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용 기간 전체적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누르는 느낌이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향키. 하나의 키가 들어갈 사이즈에 방향키 두 개가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해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방향키를 위해 넉넉하게 공간을 사용하거나 그랜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 줄 크기를 늘려서 방향키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프리미엄 노트북이라면, 그리고 휴대용 노트북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문인식. 처음에는 인식률이 좋아서 잘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같이 정교하게 인식되지는 않아요. 그냥 비번 치고 들어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15.6인치에서 16인치로 화면이 커지면 디스플레이의 세로가 늘어나고, 늘어난 디스플레이 세로만큼 합판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공간에 터치패드를 최대한 채워 넣었습니다. 노트북 통틀어서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감도가 꽤 괜찮아요. 크기가 커서 사용성도 좋고요. 키보드를 사용할 때 손바닥이 터치패드에 닿아 반응할 수 있는데 이때 자동으로 터치패드가 차단되는 기능을 팜 리젝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터치패드가 클수록 팜 리젝션이 중요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타이핑을 하면서 터치패드를 사용하면 초반 1초 정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팜 리젝션이 작동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터치패드가 커도 너무 큽니다. 손바닥이 계속 닿는 상태로 타이핑을 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제가 사용해본 느낌은 과하다. 실용성의 범위 이상으로 과하고 이 정도까지 무리해서 늘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큰 터치패드를 유지하려면 팜 리젝션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고, 아니면 맥북, 그램과 같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선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겠지만 마우스 없이 터치패드 중심으로 사용한다면 갤북 14인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갤북 14인치는 키보드와 터치패드 간의 사이즈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휴대성이 14인치, 사용성이 16인치. 좋은 휴대성을 고려한다면 14인치가 좋은 것은 맞지만 16인치 노트북도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6인치가 더 낫다고 평가합니다. 좀 더 가격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가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16인치 추천. 그런데 노트북에 달려있는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충전기, 마우스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오로지 노트북 한 개만 가지고 다니는 사용자들, 이런 분들은 14인치가 더 좋습니다. 타이핑 포지션이 좌측으로 쏠리는 풀사이즈 키보드보다 숫자패드 없는 키보드가 노트북 사용하기 편하다. 제가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설명한 부분인데 이러한 타이핑 포지션을 떠나 그냥 갤북 16이 별로예요. 노트북만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별로입니다. 노트북 키보드와 터치패드 중심으로 사용한다면 좀 더 저렴하고 휴대성이 좋고 키보드와 터치패드 간의 밸런스가 좋은 14인치를 더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65W 피드 충전을 지원하는데 피드 충전기가 아니더라도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충전기 이렇게 낮은 전력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노트북 USB로도 충전이 가능해요. 친구 노트북 배터리를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충전 속도가 늦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서의 효율성은 살짝 떨어집니다. 그런데 노트북 사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씩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모든 노트북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5W 우퍼 2개, 2W 트위터 2개, 사운드가 정말 좋습니다. 음질이 좋은 것은 물론 출력도 좋아서 야외에서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빵빵하게 소리가 나옵니다. 볼륨을 무리하게 높이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가 많은데 출력이 충분하다 보니 넓은 공간으로 여유있게 소리를 보냅니다. 노트북을 앞에서 사용할 때도 음향이 디테일하게 들리고 작업할 때는 물론 게임할 때도 좀 더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치용으로 사용할 때 사운드에 크게 예민하지 않다면 별도의 스피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USB 전원 스피커보다 겔북의 스피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 성능. 그래픽 성능이 확실하게 체감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까지 영상 편집이 부드럽게 잘 될지 몰랐어요. 게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노트북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라이젠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발열 처리. 삼성의 초슬림 노트북들은 2펜 사용할 때부터 발열 처리 능력이 좋았고 이번 겔북도 여전히 좋습니다. 정숙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성능을 고려했을 때 수긍 가능한 펜 소음이고 CPU를 많이 사용해도 노트북 온도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깡패라는 단어가 잘 어울려요. 좋은 화질, 높은 해상도, AR 코팅까지 휴대용 노트북에서 가장 완벽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초슬림 디자인, 좋은 휴대성, 사운드, 썬더볼트 등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트북 리뷰를 할 때 단점을 찾아내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이번 갤럭시 북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불편한 점들은 있긴 하죠. 키보드도 그냥 그렇고 팜 리액션도 오류가 일어나고 지문인식도 가끔씩 안되고 액정 빛반사도 살짝 있고 배터리 타임도 생각보다는 별로고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노트북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그 자체가 아닌 노트북 외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 노트북은 업그레이드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 무조건 좋은 사양으로 사야 된다 이런 말들은 판매자들이나 하는 말이죠.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높은 사양이 좋겠지만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욕심을 조금 내리고 본인의 사용 환경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용, 포토샵, FHD 수준의 영상 편집, 약간의 게임, 이 정도의 노멀한 사용자라면 제가 구매한 울트라5 램 16GB로도 충분합니다. 휴대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당해요. 여기에 좀 더 작업 환경에 욕심을 내고 싶은 분들은 울트라7 램 32GB를 고민할 텐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용량도 넉넉하고 좋은 스펙인 것은 알겠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저라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울트라 7 정도의 사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정 게임, 특정 작업을 위함인데 이 가격이라면 좀 더 성능이 잘 나오는 노트북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성능과 휴대성을 모두 잡는다. 노트북 구매에서 이 욕심을 내는 순간 비용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 중 하나만 양보하면 100만원은 아낄 수 있어요. 제가 구매한 사양은 할인받아서 140만원, 여기서 용량만 업그레이드하면 150만원 정도에 가능합니다. 이 가격에 초슬림, 초경량의 휴대성, 고품질의 디스플레이, 괜찮은 성능과 적당한 배터리 타임, 그리고 삼성의 AS, 너무나도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할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제가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보다 저렴하면 너무 좋고 비싸더라도 1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통 노트북 리뷰할 때 가장 낮은 용량으로 구매해서 필요할 때 셀프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직접 하면 적게는 5만원, 10만원까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갤북은 합판 분해가 너무 힘들어서 처음부터 512로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노트북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해에 있어서는 전문가급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구매한 노트북이라서 이렇게 분해했지 남의 노트북이었다면 분해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갤북은 분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셀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처음에 비용을 조금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갤북 4가 나오면서 갤북 3가 저렴해졌고 갤북 3 중고도 저렴해졌어요. 그래픽 성능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을 한다면 비싸더라도 갤북 4가 그 가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강의, 서핑, 문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사용하는 사용자들, 이런 사용자들은 갤북 3도 좋지 않을까?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이 세 가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13세대로도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HDMI 1.4 버전도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썬더볼트 단자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능에서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차이가 아니죠. 그렇다면 갤북 3도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딱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티 리플렉션. 삼성 프리미엄 노트북은 항상 화질이 좋았지만 빛반사가 너무 심했어요. 가지고 다니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빛반사가 심했습니다. 야외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했고요. AR 코팅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저반사 패널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되었어요. 갤북을 구매해서 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용자들도 있어요. 집, 독서실 이 정도만 가지고 다닌다면 갤북 3의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카페까지 가지고 다닌다면 무조건 갤북 4. AR 코팅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장 그래픽에 갤북 프로를 구매할까? RTX가 들어간 울트라를 구매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냥 프로 모델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개 모두 프리미엄 노트북이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보급형, 고급형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RTX가 들어간 울트라 모델은 높은 그래픽 성능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노트북으로 노트북을 선택할 때 가격보다 작업 효율을 먼저 보는 사용자들이 구매합니다. 만약 고민을 한다면 갤북 울트라와 프로에 대한 고민이 아닌 갤북 울트라와 맥북 프로, 갤북 울트라와 젠북 프로 이런 것들과 고민을 하죠. RTX가 들어가면 두꺼워지고 무게도 증가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갤북 울트라의 사용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사용한 갤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역대급 삼성 노트북, 사용해본 삼성 노트북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노트북으로 완성도가 훌륭합니다. 최신 인텔 CPU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CPU를 작동시키는 노트북 자체가 너무 좋아요.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장점들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단점을 굳이 반복해서 찍어내고 싶진 않아요. 구매를 앞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국산 노트북은 할인이 필수. 판매자 할인, 카드 할인, 쿠폰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받고 구매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선물. 저 같은 경우는 한컴 오피스, 신세계 상품권 3만원, 삼성, 스타벅스 콜라보레이션 파우치, 후기 써달라고 하면 후기도 열심히 쓰고 받을 것 다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구매한다면 가성비 노트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국산 프리미엄 노트북을 가성비 노트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그램이 도착해서 앞으로는 그램을 사용할 예정인데 울트라5의 성능을 한번 체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램 종합 리뷰도 만들어 올리고 갤북과의 비교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